자, 오늘은 주요 문장, 주요 표현입니다. 뭐 배우느냐? 첫 번째, 상대방에게 어떤지 물어보기. 어떤지 물어보는 표현들 어떻게 하는지 배울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요 표현으로는 상대방이 어때 보인다. 뭐, 너 어때 보여? 자, 뭐 여기 뭐 첫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울 거는 나는 어떻지 않다 어떻다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나 어떻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 문장을 배우는 게 목표입니다. 네, 시작합니다. 어떤지 물어볼 때 너는 어떻니 이렇게 물어볼 텐데요. 여기에다가 뭐 배고프니라든지 화가 났니 그쵸? 슬프니, 행복하니, 피곤하니, 졸리니 이런 말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너 어때 보인다 너는 어때 보인다 이런 표현 배울 건데요. 여기도 너는 뭐 화가 나 보인다, 너 배고파 보인다, 너 슬퍼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졸려 보인다 이런 것들 배우겠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지 않다 라는 표현은 나는 졸리지 않다, 난 배고프지 않다, 난 슬프지 않다, 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뭐 피곤하지 않다 이런 거 배우겠죠. 자, 먼저 첫 번째.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렇죠. Sleepy, 한번 써볼까요? SLEPPY.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뭐예요? SLEEP. 얘는 무슨 애? 푸. 요렇게는 무슨 소리 내는 거야? 스프.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나? 예. 얘 무슨 소리 내는지 몰라요? 이거 뭐였어? 아, 처음부터 이렇게. 슬피야, 슬피? 아유, 슬피? 아, 아니에요. 제가 손으로 기억했네요. 예, 손으로 기억하세요. SLEPY. 그래. 아, 손이 기억했네, 이번에. 손하고 입이 기억하는 거지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뭐예요? 슬리 오케이, 그래서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오케이, sleepy의 뜻은 뭐예요? 졸린. 그럼 무슨 시예요? 당연히 어떠시죠? 예. 오케이. 너는 졸리니 말고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You are sleepy. 오, you are sleepy. 넌 졸린다. 너는 졸린다. You are sleepy. You are sleepy. 누가? You가 다 are sleepy다. 누가 다 만들어졌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떤 시요? 아, 비동사. 예, 비동사죠. 비동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죠.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오케이. 지금처럼 무슨 시 앞에? 하다 시. 비동사.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 그렇지. 그래서 너는 어떻다. 그래서 넌 졸린다. You are sleepy. 너는 졸리니? Are you sleepy?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졸린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Yes. I am sleepy. 그렇지. 얘는 묻는 사람이 쓴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돼요. Yes, I am. 오케이. 너 졸리니? 그래, 나 졸려. Are you sleepy? Yes, I am. 만약에 졸리지 않다면 아니야, 난 졸리지 않아. Sleepy. 아니야, 난 졸리지 않아. No, I'm not sleepy. No, I'm not sleepy. 아니, 이것도 줄여서 No, I'm not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물어본 사람이 sleepy라는 말을 썼죠. 네. No, I'm not. No, I'm not. 맞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까?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렇다면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그렇죠.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happy? Happy는 happy의 뜻은 행복한!
그러니까 또 sleepy하고 똑같이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아까랑 그럼 똑같아. 오케이. Are you happy?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상대방이 어때 보인다 할 차례입니다. You are sleepy. 아, you are sleepy 가 아니라 you are sad. 틀렸는데? 뭘까? You are sad. 아, you look sad. 오케이, you are sad의 뜻은 너는 슬프다. 이거죠. 너는 슬프다. You look sad. 너는 슬프다. 아, 너도 슬프다. You are sad. You are sad. 너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그래, 상대방이 어때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you look 뒤에 어떤 시를 집어넣으면 어때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you가 다 슬퍼 보인다. 누가 you가 다 look이다. you가 look이다 이러고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look이 보다니까 하다시요.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 do예요? 하다시 does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You look not sleepy. Are you not sad? 넌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sad.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물어봤고 지환이가 하다시 두라매. 네. 그러면 너는 보인다? You don't. 너는 보인다? You look. 이게 누가 다죠? 땅콩 부분. 그렇다면 이 안에 하다시 두라면 look 속에 하다란 뜻을 가지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고? 하다란 뜻을 가진 두 또는 더지. 그렇죠. 지금은 두가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는 보인다? You look. 너는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You don't look.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만들어 볼까요? 네. 내가 슬퍼 보이니? 뭘까? 내가 슬퍼해. Am I sad? 맞나? 몰라. 맞다. 내가 슬퍼 보이니? Do I look sad?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 두죠. 그래서 너는 보인다? You look. 내가 보이니? Do I look? 내가 어때 보이니? Do I look? 내가 슬퍼 보이니? Do I look sad? 오, 이번에 발음 좋았어. Do I look sad? 하다시 두라매.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sad. 내가 슬퍼 보이니? Do I look sad? 됐습니까? 이게 하다시 두일 때 기본 형태, 기본형 누가다? 누가 뭐뭐 하지? 두 번째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니? 라고 묻는 말 하다시 두일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상대방이 어때 보인다 해서 너는 슬퍼 보인다는 뭐였어요? 너는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그러면 너는 피곤해 보인다라는 표현은? You look. Tired. 한번 써볼까요? T-I-R-E-D. 오케이. 그래서 tired의 뜻은? Tired.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you look 뒤에 무슨 시 집어넣으면 어떤 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 듯, 어떤 듯 보인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너는 행복해 보인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너 화가 나 보인다. You look angry. 너는 배가 고파 보인다. You look hungry. Hungry 한번 써볼까요? 야, 아우, 진짜 와, angry 난 쓰기야죠. HUNGRY. 너는 배고파 보인다? You look hungry. 이상하게 읽었습니다. You look hungry. You look hungry. 배고파 보이죠? 빨리 밥 주세요. 빨리 돈 주세요. 그래서 너는 피곤해 보인다는? 너는 피곤해 보인다? Or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자, 이번엔 아, 이것도 배웠네요. 거절하는 표현도 배웠네요. Sorry. Busy. B-U-S-Y. Busy. Busy. 이건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 거절할 때. 됐습니까? 상대방이 뭔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표현 중에 바빠서 거절할 때 뭐라 그런다? Sorry, I am busy. Hey. 피곤해서 거절하면? Sorry, I am tired. I'm tired. 미안하지만 난 피곤해서 못 해주겠어. Sorry. 오케이, 졸려서 거절하면? Sorry, I am sleepy. 아, 선생님, 배부르는 예. 무슨 뜻이에요? 배부르는 무슨 뜻이 아니고요. 배부르는 영어로 뭐예요겠죠? 배부르는 영어로 뭐예요? 배부른, 어, 그렇죠. Hungry의 반대말. Hungry의 반대말은 배부른 Full? Full. Full. 아, 아, 그럼 나 이렇게 졸려요. 엄마가 세일튀김 남기 하나 먹으려면 Sorry, I am full. Sorry, I'm full. 그렇죠. 남았는데 하나 더 먹으렴. 죄송하지만 전 배가 불러요. Sorry, I am full. So, I'm full. 하든, 아, full 하든지 또는 나 배고프지 않아요. Not hungry. Sorry, I'm not hungry. Sorry, I'm not hungry.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피곤해서 거절하네요. Sleepy. 그건 졸려서 거절하는 거고요. Sorry, I'm tired. 아까 했죠. Sorry, I'm tired. Sorry, I am tired. 졸린 거하고 피곤한 건 좀 달라. 좀 비슷하긴 하면서. 비슷하면서 그렇지.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어, 나는 어떻지 않다. I'm not. I'm not. Blushy. 써보세요. 블루시가? 어제 단어 쓰기에서 틀렸던 녀석이죠? P, 아, F, O, O, L, I, S, H. 오, 나는 멍청하지가 않다? I'm not foolish. I'm not foolish.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뭐지? Are you foolish? 그렇지. 너는 멍청하니? Are you foolish? Are you foolish? Are you foolish? 아니야, 나는 멍청하지 않아. No, I'm not foolish. Foolish가 아니고 fully. 이 소리를 내줘야지 얘가 되는 이 루 소리를 내면 어떡하나. Foolish가 아니고 fully. Li. Li. She. Lish. Fish. Fish가 익숙하면 어떡해요? 이거 읽어봐. English. English. 그럼 얘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ISY. 얘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어, 잉글리니까 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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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리쉬. 몇 가지 소리? Full. Full. 얘는? R.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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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 소리 내는 걸 왜 소리를 안 내주나 자꾸. Foolish라고 이상하게 소리 내고. 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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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lish. Foolish.
I am not foolish. I'm not foolish. 37번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난 배고프지 않아. I'm not hungry. 오케이,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뭐예요? 독해입니다, 독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글 속에, 책 속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